튀어나와가지고, 입 튀어나와가지고. 이러고요. 여학생도 절대 안 주지. 안 줘요. 안 줘. 자존심이거든. 아, 그때부터 자존심이거든. 아, 됐다는 정도가 약간 싸우시려고. 저는 예전에 그, 뒤에 버스 내리는데 봉 있잖아요. 네. 그 바로 앞에 되게 예쁜 여자분이 타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교 다닐 때 별건 아닌데, 그때 마이마이. 마이마이. 아, 이어폰 처음으로 하얀색 이어폰을 제가 샀어요. 어머, 있어 보이게. 있다. 네. 그 당시에는 항상 까만색이었어요. 하얀색. 그래서 그걸 딱 꼈어요. 나는 이런 걸 타고 다녀. 딱 듣고. 난 이런 걸 타고 다녀. 그래서 또 처음 만났는데 말금 이상하니까 나라는 사람 보여주고 이어폰을 보여주고 다음에 만나면 말을 걸어야지 해서 문 열리고 5번까지 내렸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봉으로 한번 감아가지고 이를 한 거야. 그 막 양파 냄새 나는데. 저도 하나 이게 있어요. 아니, 우리 제가 좀 이렇게 예의를 차려줘야 되는 여성분이 옆에 탔어요. 운전을 하는데. 운전하고 왔는데.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게 예의를 차린다고 이렇게 막아도 됐지. 아이고. 이 얼굴 이렇게 치는 거예요, 제가. 아, 오는데 뒤로 가라고 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렇게 치는 거예요. 어디, 여기에 올 때? 여기를. 얼굴을. 그분 조용했겠다. 아니, 이게 전장 제대로 나셨겠는데요? 뭐가 있어요? 어?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, 뭐? 뭐? 이렇게 되니까. 오빠, 그래? 오빠, 이렇게 되군요. 너무 민망해가지고. 아니, 지우 씨는 혹시 뭐 그냥 도망가고 싶었던 거 없어요? 저 생각난 게,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. 저쪽에 어떤 할아버지가 무단횡단으로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. 그걸 본다고 이렇게 보다, 어떻게 하는데 다행히 건너져서 다, 너무 안심이 돼서 고개 눈을 전부. 역시 그 사람이야. 그래서 이만하다고 그래요? 정말. 근데 이 다음이 너무, 정말 너무 창피했었던 게 딱 박았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뒤로 넘어, 영화처럼 뒤로 넘어가서 잠깐 제가 기절했나봐요. 울었네, 정말 이렇게 있다가 눈을 떴는데 영화처럼 이렇게 하늘의 머리들이 이렇게. 이사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다 보고 다시 눈을 감고 자니까. 그러고 남아요. 잠깐 생각난 건데 저 어제 촬영하다가 말 타는 장면 찍다가 말에서 두 번이나 떨어졌거든요. 낙마했군요. 네, 근데 사실 낙마하면 되게 되게 아파요. 아, 너무 아프죠. 네. 허리도 되게 아프고 엉치뼈도 아프고 근데 정말 저 나에서 이렇게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일어났어요. 괜찮아요. 그쪽에서 붓기도 전에 괜찮아요. 그래서 아까 저한테 와가지고 야 수롱아 형 허리 아파 죽겠다. 아, 지우 씨는 그 저기 생방송 도중에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다고요? 이게 음악방송 MC를 많이 했었어요. 근데 큐카드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챙겨가서 그것만 네, 두껍게 그렇지. 드는 게 아니고 몇 장만 네, 그래서 카메라가 불이 들어오고 제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 큐카드를 다른 걸 가지고 생방인데? 근데 진짜 식은땀 나죠. 진짜 생방 중에 그럼 진짜 식은땀 나요.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생각을 하니까 막 코에 땀이 나고 막 해도 이제 진짜 긴장되고 떨리는 게 생방인데. 생방 녹음 해봤어요? 네. 저 이번 2012년도 S방송국 연기대상 했는데 네, 그때 실수 뭐 혹시 없었어요? 아니면 당황스러운 순간? 있어야 되는데요. 예, 실수라기보다는 진행은 뭐 그다지 이렇게 실수 없이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본인이 근데 좀 빼야겠다. 소지섭 씨께서 수상을 하시고 수상 소감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끝이 끝이었어요. 맞아. 예, 굉장히 짧게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전 MC니까 보통 수상 소감 한 1분 정도 보통 시간을 계산하는데 그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 이제 소지섭 씨 평소에 아는 사이니까 소지섭 씨가 그렇게 했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혹시 어른들이 보시면 에이 저 녀석 뭐 좀 그래 라고 생각하실까봐 아 전 좀 그걸